전두환 씨의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 5.18 망언들에 대한 국회 제명, 퇴출 등 중징계가 필요합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망언 3인방을 옹호하거나 감싸지 말아야 합니다.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한국당 태도는 전두환 씨와 극우 세력의 준동을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18 영령 앞에 전두환 씨가 통렬한 반성과 사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당도 국회 차원의 5.18 망언 의원의 퇴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사 노위가 탄력 근로제 논의 결과를 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지난달 노사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끌어낸 합의는 매우 값진 성과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노사 합의 정신을 살려 이제 국회에서 노사 합의 정신을 살려 입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경사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각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는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야당과 협의해서 지체 없이 입법 논의에 나서겠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사노의 합의안은 유럽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들이 과로를 막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손실 우려를 없애기 위한 안전장치도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3월 말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을 없애겠습니다. 노동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노동계나 경영계가 일방적으로 얻거나 잃는 식의 개혁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려면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면서 선생의 법을 찾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 발언하겠습니다. 3월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어제 열렸던 해당 상임위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법으로 개정하고 지하역사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을 규정한 실내 공기질법,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등이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등의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 보건법 역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모처럼의 여야가 대선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안전 대책 수립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입법 관련 시한이 내일 13일인 만큼 오늘 예정된 상임위, 산업자원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와 달리 선거법 협상과 개혁법 처리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논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판을 깨고야 말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비례대표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 제도입니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적정하게 확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며 민심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그동안 무슨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국회 공정과 논리 말고 자유한국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도 관심이 없는 의원 정수 축소라는 얄팍한 거짓 꼼수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혁입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기관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가 구축되어야 선거제도 역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유비리를 따지지 않고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대원칙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야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 개혁입법에도 긴밀하게 협의하여 패스트트랙을 완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시연을 국회가 앞장서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거기부 원내대표의 현안 발언 듣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정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 좀 국민들 보통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하는 모두의 숙제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 화력발전이 증가한 것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주장인지 팩트체크 사실관계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옆에 윤전원 의원 좀 들어주시죠. 이 표는 분기별 결정량 규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고 있게 석탄 화력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이고요. 마지막에 LNG 발전인데요. 2016년 4.4 분기에 보면 박근혜 정부 때죠. 이때 보면요, 석탄화력 발전이 41.3%를 차지했고 원자력은 25.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문재인 정부 때죠. 2018년 4.4 분기 때 석탄화력이 40.4%, 원자력 26.2%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석탄화력은 더 줄고 원자력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당은 이와 같이 계속 사실 관계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전, 정기적 원전을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7기, 문재인 정부 때 6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가 훨씬 더 많은 원전 분기가 있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지금 5개 원전이 지금 서로 대형 원전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넓이 용량을 보더라도 2019년도에 22.5기가와트에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이 늘어나서 28.2기가와트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미세먼지 배출 현황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3만 679톤이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869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약하게 석탄화력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또 발전량은 늘어났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량 늘어났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로 새로 석탄화력 발전을 허가된 것이 아니라 선거 전 박근혜 정부 때 허가했던 것들을
다시 저어서 좀 민주당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탄원 정책 때문에 석탄화력이 늘어나서 이 미세먼지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오해입니다. 잘못된 얘기죠. 이 미세먼지는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등 4대 부분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대외적인 요인도 상당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미세먼지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탓으로 매도하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결코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초당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학 박사입니다. 논문의 탁월한 팩트 체크였습니다. 예, 우리 정책위원장님 조금 보완하신 말씀 드시다가. 네, 다른 경제 상황 관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로 일본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그 어저께 정부의 그 입장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당정간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윤준호 원내부 대표의 현안 관련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여야 5당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 대표를 없애는 선거제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47석인 비례 대표 의석을 모두 없애고 국회를 전부 지역구 의석으로만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이며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헌법 제41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인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에게는 헌법을 무시할 권리라고 되는 것입니까? 비례대표제는 우리 헌법이 근간을 삼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을 선거제도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 처리되는 민심을 비례대표제를 통해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주장은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어렵사리 합의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진전을 보았던 합의를 제1야당이 한낱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합의를 무시하고 헌법정신과 민주를 훼손한 태도는 책임있는 정당의 자세라고 보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이번 선거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가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전 의원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동근 원내대표의 현안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예. 흐른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여느 모습은 경이 그 자체입니다. 이에 비해 역사와 민심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자유한국당 역행은 끝은 그 어디입니까?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고 폐매해 역사와 진실에 맞서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탄핵 부정 발언하며 헌법에 맞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에 맞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혁에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표방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결함이 있으니 이를 고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를 예민해 왔습니다. 선거법뿐만 아니라 촛불이 염원한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에 대해 무모하리만치 예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과 입법, 개혁 입법 과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비례대표자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결합을 고치느니 아주 망가뜨려버리자는 황당무계함의 극치입니다. 이는 마치 1962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독도 문제가 떠오르자 JP가 아예 독도를 폭파해버리자고 했다는데 그 대목이 떠오릅니다. 민심은 자유한국당의 탄핵을 자처한 가오를 반성하고 혁신하라 하는데 버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적반하장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심의 영민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더 겪어봐야 알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개회를 마치겠습니다. 언론인들은